목은 왜 조르는 건지론데 내가 아는 사람 있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은 난 몰랐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. 근데 소문이 자자하더라. 근데 아는 바텀 동생들한테 들었는데 애인인데 번개를 해. 애인인데 번개라도 유명인이야. 탑이야. 근데 화비도 없이 바텀들 목을 조른대요. 진짜. 그래서 목 졸림 당한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는 거야. 그래서 그거를 막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내가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. 그 사람이 그렇게 목을 심하게 졸랐다고. 아, 진짜 그런 패티시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좀 강한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 들더라고. 근데 뭐 어쨌든 뭐 목을 졸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목을 졸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건 패티시니까 자유라하더라도 뭔가 합의 없이 갑자기 나랑 관계하던 남자가 목을 졸르기 시작했다. 진짜 무서워. 진짜로 참 다른 사람이 많다 이러는데 뭐 합의하에 자기네가 좋다고 할 말은 없는데 갑자기 극단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. 왜 옛날에 뉴스 보면 랩핑 같은 걸로 감아가지고 진짜 커플이 그런 플레이 하다가 여자가 죽은 경우가 있었잖아. 그 랩핑 때문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.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. 근데 애인인데 어떻게 번개를 하지 이런데 모르겠어. 뭐그 애인도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목까지 조른다 그러면 그 애인도 쫄릴 거 아니야.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뭐 그러고 다니는 거 애인이 아닌지 난잘 모르겠어. 그래 순간 조절 못하면 어떡해. 흥분한 것 때문에. 저도 전에 사귀던 남자가 목 졸라보고 싶다고 하더니 흥분해서 그런지 제가 놔달라고 해도 더 세게 조르더라고. 그놈은 제가 지 흥분한 거를 연기란 줄 알았나 봐요. 진짜 무서웠어요. 근데 무섭죠 무섭죠. 걘 기능이 별로니까 헛짓거리는 것 같아.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자극적으로 점점 좀 가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나는 뭐든지 존중해. 내가 개인 입장에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의 성향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데 나는 그런 거는 무섭다 이거지. 법증이로서. 나도 말했지. 나 그런 거 싫어. 막할때 좋냐고 물어본 사람 딱 약간 뭐야 갑자기 막 좋아 좋아 뭐 이런 거나 너무 싫어. 아, 좋겠지. 뭘 좋냐고 물어봐. 굳이 그걸 뭔가 확인받고 싶은 사람처럼. 그거 진짜 극혐이야. 나도 너무 싫어요. 기대 가득 차서 좋아 물어보던 뒤 어찌 안 좋다고 얘기해. 좋다고 한 번만 대답하면 되는데 좋아 좋아 이러면은 뭔가 뭐 관종이야 뭐야 뭘 자꾸 좋냐고 물어봐 좋으니까 하겠지 막 이런 생각. 수갑을 절대 하면 안돼. 진짜 무서운 소리 들었잖니 이러더니. 왜 뭔데? 아니 보니까 막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고. 뭔가 묶어놓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다가 약간 뭐 변당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유명한 썰 중에 그런 거 있잖아. 갑자기 묶어놓고 배에 똥을 싸놓고 도망을 갔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도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거 진짜 위험하다 이런 게 있는 거지. 관종 이런데 너무 관종 같지 않아? 난 약간 그래. 뭔가 좋아 이런데 뭔가 자신감도 떨어져 보여. 좋아 좋아. 좋겠지. 그리고 당연히 상대가 좋을 거라 생각하면 되지. 뭔가 좋냐고 꼭 확인을 한다는 게. 묶이고 보니 발목에 전자 어머 묶이고 보니 발목에 전자발찌 발견했어 이랬는데 너무 무섭다.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. 너무 끔찍해. 옛 직장 동료 친구의 언니가 어마어마한 미인인데 어떤 남자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쫓아다녔는데 굉장히 못되게 굴었대. 근데 10년 넘게 다른 남자 만나다가 그 남자가 조건이 괜찮아지니까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결혼 전에 펜션 가서 뜨밤을 보내기로 했대. 그날 밤 묶은 패티시가 있대서 묶였는데 10년 동안 자기 갖고 놓고 복수한다고? 펜치 어머! 왜 진짜야? 너무 무섭다. 그래갖고 신고하려면 하라고 정신병원 다니 처방전 같은 거 던지고 집 갔다더라 이러는데. 미친놈이다 미친놈. 와 진짜 무섭다.